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8.15 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네네. 이번 8.15 특사를 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핵심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네. 그리고 더불어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질지 네. 뭐 복권이죠 복권 그렇죠 예 사면은 됐고 네. 예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셨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문재인 저기 대통령 후보의 첫 번째 비서관 네. 마지막 비서관이자 첫 번째 비서관 이렇게 가교 역할을 했죠. 네. 그런데 지난 2022년 12월에 특사를 하면서 사면은 됐는데 네. 복권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뭐 8.15라든가 또 연말 특사에 여권에서는 좀 검토를 한 모양인데 네. 야권에서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네, 네. 뭐 여권 혼자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민주당에서 이러이러한 분들 야권 인사들 좀 사면해 주세요. 복권해 주세요. 해야 하는데 예. 지난해도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올해도 아무 얘기가 없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 보통은 말씀하셨듯이 정치인 그 이 면 저기 사면 복권은 사실 물 밑으로 다 얘기를 어느 정도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균형을 좀 맞추지 그렇죠. 않습니까? 발표할 때 보면은 여권 인사 누구, 예, 뭐 야권 인사 누구 예. 해서 균형을 맞추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 밑에 있건 아니면 운을 떼건 간에 야당이 한 목소리로 야 이거 이 사람은 좀 이번에 복권 시켜다오 이렇게 요구하는 게 일상 그때까지의 관례였어요. 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경수와 관련돼서는 야권이 단일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아 꼭 좀 해달라 이렇게 절박한 모습을 안 보였거든요. 절박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뭐 말도 꺼내지를 않았는데 그렇죠. 예, 예. 이번에 또 친명 좌장의 정성호 의원이 YTN에 나와서 지금은 복권을 할 시기가 아니다. 아니 왜 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예, 예. 만약 복권을 한다면은 야권 분열용 카드로 쓸 것이다. 네. 이렇게 자기가 전망까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렸네요. 그렇죠. 초를 좀 쳤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또 실제로 이재명의 본 마음과 좀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여야죠. 그렇죠. 정성호가 얘기하면 이재명이 이심정심 아닙니까? 또 이제 말은 안 했어도 정성호는 언제나 이재명의 심기를 언제나 먼저 생각하고 얘기하는 그럼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정성호는 완전히 오늘, 이런 어떤,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사면 복권이란 건 얼마나 고생했어.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네. 완전히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한 거예요. 네. 일단 자기네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사실 이 라이벌을 전부 다 제거했잖아요. 위험 네, 요소들을 다 제거했잖아요. 네. 근데 잠재적 라이벌을 둘 이유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PK라는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위가 직접적으로 핸들링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네. 왜? 네. 노무현의 성지, 문재인의 성지. 네. 문재인이 또 거기 가서 양산에서 자기가 터줏대감처럼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자기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PK가 단일 대우로 자기를 지지하고 네. 막 역성을 들어줄 것 같지 않은데 굳이 PK의 맹주, 잠재 맹주를 기를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계산이 지금까지 김경수를 적극적으로 사면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건데 지금은 더 위험하죠. 지금은 사실 위험 경고들이 몇 가지가 쌓여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아이고 민생 이야기 같이 합시다 이렇게 손을 맞잡은 이유가 두 가지가 하나는 호남 민심이 이상해. 전대가 쭉 가다 보니까 TK만 하더라도 50%가 넘는 투표율인데 20% 절반으로 딱 자르면서 제목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9대명에서 호남서 8대명으로 전락시키고 이렇게 된 거예요. 90%가 넘던 대표 이재명이 80%로 추락했다. 그러니까 사실 80%도 일극체제 맞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로 완전히 찬물을 한번 딱 끼얹었거든요. 예. 아, 호남이 왜 이러지? 하는 순간 이제 또 그 저 뭐야 금투세 때문에 또 스텝 꼬이고 이런 게 막 겹치면서 김경수까지 내가 이렇게 김경수 풀어나면 여기에 딱 눈길이 모아진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정성호가 이재명의 심기를 그대로 표현한 거죠. 사실은 김경수도 지금 상당히 처신에 조심을 하고 있는 편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노무현 뭐 몇 주인가 들어왔을 때도 네네. 별다른 정치적인 언행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출국을 했고 원래는 1년 예정으로 나갔기 때문에 올 8월에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또 들어오면은 이 사면 복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또 뭔가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영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끝내고 지금은 독일에 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2월에나 들어오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민주당이 좀 알아서 해줘. 내가 또 들어가 있으면은 또 뭐 여권과 그렇죠. 무슨 교감이 있나 해갖고 신경을 쓸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밖에 있겠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저기 그 김경수가 지금까지 사면되고 그러니까 나와서 한 워딩들 쭉 보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저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이재명 체제로 뭐 다 단일 대우로 좀 뭉쳐서 잘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의 좀 얘기를 해줄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 전혀 없이 자기는 통합의 정치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국에 갈 때도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고 잠시 돌아왔을 때도 기자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정치 얘기 하나도 안 하다가 어쨌든 자기가 그걸 굉장히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말. 우리가 너무 분열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내가 뭐 분열하는 정치인이야? 지는 뭐 영국 가서 통합을 공부하고 있어? 이런 좀 거리 두기, 현실 정치 확실히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민정 최고위원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친문이고 비명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고민정 최고위원은 8일날 MBC 방송에 나와서는 이 사면이라는 것은 어떤 대통합, 대타협이고 대통령의 어떤 상징적인 제스처다. 그렇다 한다면 김경수가 복권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왔어요. 이것은 친문이랄까 또 이 양산에 계시는 문재인의 뜻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정성호가 이재명의 심기를 지금 대신 얘기했다면 지금 고민정은 문재인의 심기를 그대로 얘기했다. 왜냐하면 사실 고민정은 PK가 아니에요. 수도권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K의 정말 구심점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PK가 사실 이번에 완전히 전멸했잖아요. 총선에서 전멸했죠. 그게 사실 참 안타까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그 이 득표율이라든지 혹은 이 낙동강 전선에서 야금야금 뺏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그렇죠. 어느 때보다. 그런데 낙동강 벨트 해소 한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거기서 완전히 참패를 해버렸죠. 그렇죠. 낙동강의 서부는 원래 사하 뭐 또 양산 이렇게 해갖고 자기네들 유리하지만 동부를 넘어설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동부는커녕 이쪽 서부에서도 많이 좀 빼앗겼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소갈이를 하고 있는 차에 아 김경수 이때 딱 해갖고 바람 좀 일으키고 지선에서부터 지금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지선은 지방선거는 지금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선까지를 뭐 목표로 한다면 지금 와서 지선에 하나의 어떤 그런 중심점이 되게끔 하고 싶다라는 문재인의 마음을 고민정이 대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인 자중하던 친문들도 최근 좀 꿈틀꿈틀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김두관 후보가 나와가지고 한 10% 정도 이렇게 얻고 있습니다만은 김두관은 뭐 친문이라기보다는 친노의 원조 친노죠. 리틀 노무현. 리틀 노무현인데 아무튼 김두관이가 그런 친문 세력을
흠이날 만한 그런 정치력이 갖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김경수가 오면 확 달라지죠. 아유, 다르죠. 그렇게 되면은 예, 예. 친명도 김경수가 만약 복권이 돼갖고 정치활동이 자유롭게 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친명도 와르르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아, 부글부글 부글부글 하고 있고요. 네. 나는 김두관이 지금 그 처음에 한 번 물러섰잖아요. 아, 이거 내가 저 SNS에 그 개딸 욕한 거, 네.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한 번 딱 그 물러섰을 때 저는 깨갱 할 줄 알았어요. 장수가 말이야. 싸움하는데 눈길 딱 이렇게 돌리면 지는 거잖아요. 네. 그 대차게 나갔어야지. 그런데 그다음부터 웬걸 목소리가 더 세지고 있어요. 예. 뭐 최근 들어서 왜 민주당의 강령에 기본사회를 넣겠다라고 예. 나왔잖아요. 예. 사실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왜냐면 후보잖아요, 지금. 파쇼 정권이 나오고. 근데 파쇼라고 해봤어요. 파쇼. 파쇼라는 건 아시잖아요. 예. 민주당이 가장 욕을 할 때, 운동권들이 상대방을 욕을 할 때도 파쇼야. 이게 예. 가장 심한 욕인데 그걸 파쇼라고. 강령 넣었다고 파쇼라고 할 정도면 굉장히 자기가 지금 고무되고 있다. 내가 그래도 지금 김경수가 없으면 나라도 어쨌든 맹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꿈을 지금 키운 거 아니냐는 거죠. 또 호남 전대에 가서는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박용진, 뭐 이탄희 등 이 야당의 대선 후보들을 키워야 한다. 네. 일극 체제 이래가지고는 지방선거는 커녕 대선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그렇죠. 지금 아주 맹폭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친명도 사실은 김경수가 딱 복권이 돼가지고 정치활동이 재개되면은 이 비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해야 하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친문이 아니었던 사람들까지도 네. 김경수를 중심으로 해서 싹 모일 가능성이 많지요. 많죠. 친명만 빼고는 김경수한테 또 줄을 썩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진짜 저도 이제 좀 취재를 해봤더니 민주당 내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많이 이제 입에서 마음속으로 있다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입법 폭주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 이재명을 비롯해서 이쪽 주류들은 이걸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어쨌든 이게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그러면 완전히 갑자기 바람에 휩쓸릴 텐데 더군다나 10월 달에 두 개의 재판이 결과가 나오고 네. 이것들이 맞물리다 보면 와, 쓰나미처럼 닥칠 거다. 이런 두려움이 일부 의원들한테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도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사면 복권이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꼭 무슨 이재명이 눈치를 봐가면서 사면 복권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경수야, 지금 2022년에 사면을 했습니까? 이제는 저 복권만 남았고 그동안에 뭐 정치적 행위도 안 했고 자숙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복권 요건은 충분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이재명이 눈치를 이렇게 슬금슬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어떤 정치 공학적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지금 시간이 갈수록 김경수 복권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임박하면은 그렇죠. 우리 분열시키려고 복권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대충 그러겠다 근데 아직은 멀었잖아요. 네.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복권을 해주고 이 김경수 한다면 조윤선이도 못 오겠네. 잘못 이쪽은 이것도 보수 쪽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명분적인 측면이 있고 정치공학적인 측면이 있고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명분에서 처음에 복권을 안 시킨 이유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사실 드루킹 사건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국민의 네. 어떤 그런 그 여론을 조작한 사건. 더군다나 후보의 가장 오른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인데 문제는 단 한 번도 반성을 하지 않아요. 네. 뭐 최소한의 어떤 인정이라도 네. 반성을 안 해도 돼. 하지만 이 일에 대한 완전히 아직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한명숙처럼요. 네. 한명숙이 아직도 대법 판결까지 다 났는데도 무죄하면서 모해 위증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복권시켜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일부 보수의 저 찐보수들의 반발.
이걸 처음에 의식했다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일견 그게 무조건 뭐 이게 잘못된 판단이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시기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아 그래 거리도 두고 외국도 나갔다 왔고 해서 보수층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타이밍을 뭐 진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아 지금 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과 아니야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게 나아. 어차피 지금 이재명이 뭐 전당대회 하고 뭐 하는데 이번에 해봤자 그러니까 지선을 어느 정도 앞두고 나서 결정적으로 여기서 막 틀어지고 할 때 딱 내놓는 게 나아. 뭐 이런 서로 간에 이런 뭐랄까 정치공학적인 어떤 이견이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번에도 포함을 안 시켰다라는 뭐 근거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8.15 복권이 안 열어진다 하더라도 연말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내년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 않겠냐.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친문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2026년에 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이재명이 완전히 지방 조직까지도 그렇죠. 장악을 해버리면은 예, 예. 김경수가 너무 늦게 나올 경우 이 시간이 없다 그런 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친문 입장에서는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김경수가 좀 활동할 수 있는 기왕에 해주려면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좀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네. 게 아마 친문의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 한번 봐야죠, 뭐. 예. 아, 근데 솔직히 또 갑자기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이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렇습니다. 아,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정권 생각해갖고 뭐. 이 정치적인 유화 제스처를 쓴 적이 있습니까? 계속 몰아붙이기만 하는 그런 민주당을 뭘 눈치 볼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친문도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고민정이나 혹은 뭐 문재인 치하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사면복권 왜 안 해주냐라고 목소리 높일 사실 자격도 안 돼요. 문재인 때 정치인 안 한다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경제사법 안 한다고 그러다가 정치인 딱 한 번 한 게 누군지 아세요? 한 명 딱 정봉준. 그랬구나. 아 그때 무슨 저기 야당 당시에 뭐 한나라당 계열에 사면복권 시켜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다 딱 정봉주 한 사람 BBK 때 고생했다고 정봉주 한 사람 뜯게 놓고 입 딱 닫고 있었는데요. 뭐. 예, 그랬군요. 어쨌든 8일 날 오늘 사면 심사위가 있으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